예, 그래서 G5는 E에 17이군요. 단어 쭉 연결되어 있네요. 오케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E에 17은 단어니까 단어 위주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네요. 오케이. 준비됐죠? 시작해볼까요? 4 F O U R. 오케이, 다음. Fourth. F O U R T H. 그렇죠. 여기 붙어 있으면 번째, 몇 번째 이런 게 되기도 하죠. 계속해서. Two. T W O. 오케이, 계속해서. Two. Two. T W O. H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. 두 번째 이거 아닌데요. Tooth 이런 거 없는데요. 어떡하죠? 오케이. 두 번째 이게 아니고요. 계속해서 Five. 안녕하세요. F. 잠깐만요. 주님과 표시 좀 하고요. F. I. V. E. 오케이. 계속해서 다섯 번째. 50가 아니고요. 50는 50이고요. Fifth. F I F T H. 그렇죠. 계속해서 last. L A S T. 그렇죠. 그래서 monkey. M O N K E Y. 그렇죠. 계속해서 begin. 어? 아, begin. Beginning. 어느 거? B-E-G-I-N. Begin. B-E-G-I-N-I-N-G. 어,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N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. 오케이, 조심해야 되고요. 그래서 begin이 뜻이 이러니까 하다시고 하다시에 ing를 붙였을 경우에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거나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된다 했습니다. 계속해서 eight. E I G H T. 그렇죠, 맞습니다. AT는 80이라니까요. TH 발음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줬는데요. Eight. E I G PO 공부 좀 더 하고 올까요? 예, 숙제 오늘 안 냈죠? 네. 저 왜 숙제 안 냈죠? 네. 다 쉬워서? 근데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.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. 네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공부하고 다시 부르면 오세요. 공부하고 계세요.